남편분이 운전해 주시면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죠? 오래 저 분야에 종사하셔서. 조심해. 근데 싸워요. 알아서 가, 운전수를 알아서 가. 운전하면 태도가 틀려. 알아서 가. 운전했을 때 자꾸 옆에 뭐라 그러면 헷갈려.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체험장이에요. 피자하고요, 치즈 체험장이에요. 다날 눈이 왔어요. 눈이 와서 찬이잖아요. 발롱발롱이 단타오간. 눈. 본 적은 없어서 그렇지. 먹긴 하죠. 평생 한 번 꼭이나 할 것만 가죠. 야, 그럼 태국 사람 네. 눈 보면 산, 그 여행은 네, 100점. 그 날이 너무 행복하는 날이에요. 그 산속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팜, 이게 맨 셰프 팜, 야, 이건 팜 레클레타. 그러면 몇 마리 있어요? 팜 레클레타 50 떠와. 선니, you see the cow? The baby cow. 몇 살이야? 한 달 안 됐어요. 한 열흘 정도. 그래요? 여기 컵선 털 있잖아요. 예, 컵선인데요. 그래서 너무 더 귀여워요. 재밌다. 더운 나라는 Let's go to making pizza by yourself. 그리고 말랐어요. 귀엽다. 설레카. 오, 험. 경복궁 뭐 시장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여기 그거는 일반 패키지예요. 자주 면서 지금은 태국 관광객 손님이 많이 몇 번이 다녀왔었거든요. 봤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김현 씨는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어떤 영혼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네. 가이드 하는 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남편보다. 집 있으면 맨날 남편 싸우니까 여기 밖에 나면 우리 태국 사람끼리 놀러 오시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정말 손님들이 좋아하면 너무 보람되겠어요. 뿌듯하고. Yeah, she always recommend me the new places. To visit in Korea. 야 피자를 한국에 피자. 와서 만드는 거 재밌잖아요. 네, 직접 만들면서 아, 보니까. 우와, 먹음직스럽네. 농장에 우유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농장에 우유가 있어요. 그걸로 치즈 만들어서 요구르트도 만들어요. 재료가 최고네요. 네. Alive and delicious. Delicious. 훌룽자 쌈이 야, 딸기다. 태국 분들 진짜 좋아해요. 한국 딸기. 그렇게 빨갛게 잘 익은 거. 나 누아. 다른 방법. 똥씨 댕댕 나카 루루티 숲 레. 나. 미티데드 나카 차이 2 니우 카 킵 어와이. 진짜 자꾸. 아. 그리고 외국에 가서 과일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자기 나라에 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제일 태국 딸기는 우리 산딸기 비슷해요. 딱딱해. 예. 맛도 그래서 안 달고. 한국에 오면 입다만 하니까. 드라이. 거기서 먹을 수 있고. 우와, 맛있지. 티반라우 스트로베리로 룩자이니메카 쿤미오. ไม่ได้เลยค่ะใช่เลยลูกเล็กแล้วก็มีรสเปรี้ยวนิดๆน้ำเปรี้ยวครับเปรี้ยวออกพี่ว่าน่าจะเป็นที่ดินนะเป็นที่ดินอากาศด้วยเนาะ Are you happy?
이런 거는 진짜 애기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You love strawberry? Why? Why do you love strawberry? Because it's yummy. Because it's yummy. 겨울엔 딱인데요. 여름 가을 사실은 그 사람 태국 분들이 사과배를 좋아해요. 그렇지. 한국 사과배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말 최고의 맛이에요. 또 삼겹살도 먹고 가셔야죠.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제일 좋아해요? 네. 어떤 반응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다 맛있어요. สนุกมากแล้วก็วันนี้โชคดีด้วยมีหิมะตกแล้วก็ได้ไปต่างจังหวัดหมายถึงนอกเมืองครับนอกโซนก็เป็นสถานที่ที่น่าประทับใจมากครับแล้วก็สนุกแล้วก็ทำพิซซ่าสเปเกตสตรอเบอรี่นะครับซอสนี่ก็หวานมากแล้วแห้งบกเหรอ unbearable요 네 그래서 이거 인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 살 수 있어요. 예. 내가 맨날 이래서 오니까 거기에 뭐 보통 집에서 찜질이나 안 말해주는 거 해줄게 그거밖에 없으니까